계속해서 저희가 들은 남자대학교 얼음회관 경기가 진행되겠습니다. 스탠다드는 거기 놓으신 좋고 하고 2, 3 양쪽에 시스템에 난간에 해서 스타트에서 2가 스타트에서 이렇게 스타트까지 하고 그 다음에 중간에 레일이 있어서 레일이 발생하게 하고 그 다음에 3를 받아서 이제 피니시를 반환 도는 거 반환 도는 거로 또 타이트하는 거랑 수능하면 없어도 그냥 2, 3로 그냥 가도 되니까 이렇게 하시면 되고 중앙에 EFP 하나 놓고 중앙에서 좀 타이트하게 로엠을 해서 선수 이렇게 오는 것도 팔로 해주면서 2, 3 사이에 공을 좀 쓰시면 되고 다섯 대라고 그러죠. 그렇게 네 대 그리고 스타트 지점에 선수 다 소개 못하니까 그걸로 저기 사이드로 출발선 사이드 선수 하든지 거기서 좀 뭐 활용을 하시는 이 정도만 하면은 그냥 굳이 준비 안 들어도 이제처럼 그 레일이 부산팀이라 그냥 내려갔어요. 네, 다음에 이기는 선수